폭넓고 차별화된 강의와 풍부한 인적 네트워크를 자랑하는 수원의 명문사학 아주대 경영대학원의 2014 봄학기 최고 경영자 과정 워크숍이 4월 4일 금요일부터 5일 토요일까지 원주 오크밸리에서 개최됐습니다. 수원을 비롯한 경기 지역에서 강소 기업을 운영하고 있는 CEO들로 구성된 52기, 53기 원우들과 아주대학교 경영대학원 졸업생, 총동문회 임원과 교수 등 1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박재용 경영대학원 교육팀장의 사회로 모두가 하나 되는 아주대학원을 위한 워크숍이 시작됐습니다. 국민의례 이후 개회사를 통해 박호환 경영대학원 원장은 대학원에서 건강하고 재밌는 생활을 하시고 끝나고 나서도 행복한 삶을 이뤄나가시길 바란다고 전했습니다. 이어 강한일 아주대 총동문회장의 축사가 있었습니다. 주요 임원님들과 여러 동문님들께도 깊은 감사드립니다. 어려운 환경 속에서 좀더 발전을 이루어내고자 우리 경영대학원에 오신 줄로 알고 있습니다. 부디 소기의 목적을 이루시고 아주 경영인으로서의 보람이 될수 있는 기회로 만드시기 바랍니다. 남은 기간 열심히 하셔서 좋은 성과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또 김성규 52기 원우 회장이 인사말로 소감을 전했습니다. 너무나 아름답고 따스한 봄날, 이렇게 성황리에 아주대학교 경영대학원 최고 경영자 과정 워크숍을 개최하게 된 것을 무한하게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이 바쁘신 과정에도 이번 워크숍을 주도해 주신 박 원장님, 그리고 교수님들과 학교 임직원 여러분, 또한 먼 길마다 하고 축하해 달려오신 우리 강한일 총동문회장님과 이상범 명예회장님, 그리고 각 지역 동문회장님, 선배님, 모든 여러분들에게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다음으로는 박호원 경영대학원 원장이 새롭게 구성될 52기 원우회 임원들에게 임원 인준서를 수여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이날 아주대 경영대학원의 총동문 회원으로서의 인준서를 받은 52기 원우들을 대표해 제52기 김성규 원우회장의 이야기 들어봤습니다. 이번 워크숍은 하늘에서 도와주시고 모든 세상 만물이 다 도와주는 것 같습니다. 꽃들도 확 피고 날씨가 너무 좋았고요. 특히 그 멀리서나마 우리 저 52기 워크숍을 축하해 주시러 모신 수많은 그 선배님들에게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특히 우리 52기가 거의 100% 참석하셔가지고 일치단결된 모습을 보여줬고요. 또 우리 53기들이 너무 많이 참석해 주셔가지고 아무튼 너무너무 모든 사람들이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워크숍 너무나 재미난 얘기죠. 저도 그 워크숍을 통해서 그 우리 52 동기들과 그 20년 정도의 그 친한 그 우정을 쌓았습니다. 그리고 진짜 하룻밤 자면서 평생 잊지 못할 그런 추억을 많이 만들었습니다. 이 워크숍을 통해서 여러분들과 같이 지금까지 있었던 여러 가지 그 우정을 아주 진하게 쌓아서 좋은 친구로 만들어 보십시오. 그 아주대학 들어오면 세상에서 하고 싶은 가장 이게 뭐냐면 보통 사람들이 좋은 친구를 만들고 싶어 합니다. 근데 오시면 진짜 좋은 친구들과 평생 같이 할 벗들을 만들 수 있는 것이 아마 아주대학교 최고 경영자 과정의 가장 커다란 장점을 생각합니다. 이날 많은 이들의 즐거움 안에서 진행된 아주대 경영대학원 2014 봄학기 최고 경영자 과정 워크숍은 참석한 모든 이들의 기념 촬영과 교과제 창으로 성대하게 마치고 지역사회 발전 도모와 산학 간 협력 등 다양한 활동을 다짐했습니다.